안녕하세요. 안전수평가연구소의 문경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이 이제 ICH 가이드라인 S6와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된 부록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2시 이때쯤이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고 더군다나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강의하고 또 가이드라인에 관한 내용을 또 듣는다는 건 더더욱 이제 힘이 듭니다. 그런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발표 자료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피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조금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이제 종사하시면서 경험을 이제 좀 하셨다거나 내용을 좀 아신다든가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 어떻게 따지면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마 힘든 시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번 내용을 잘 굉장히 이제 어쨌든 의약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루진 않고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다루고 그 이후에 혹시 이제 Q&A 시간대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S6 가이드라인은 1997년도에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드라이브드 파마시티컬이라는 그 제품의 비임상 독성 시험에 이제 포커스 맞추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 커버가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생물 의약품의 범위보다는 조금 이제 그 범위가 조금 약간 작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생물의약품이라고 얘기하면 뭐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백신 제제, 유전자 재조합 제제,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등등을 전체적으로 생물의약품 큰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은 어떻게 따지면 재조합 그 유전자 재조합 그 제제 그리고 관련된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더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부록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록에 관한 내용은 앞서 이제 다뤘던 그 S6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포괄적인 내용,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동물 종의 이제 선정이라든가 또 개개의 시험에서 조금 더 이 바이오 의약품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이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드라이브드 프로덕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비임상 독성 시험은 이제 플렉서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이언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이제 합니다. 이 말 뜻은 최근에 나오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이 기존의 평가, 독성학적인 어떤 평가 방법으로는 커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디자인이나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품목들에 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케미칼 기반의 독성 시험 그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품목별로 이제 플렉서블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사이언스 베이스 어프로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참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규제 기관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그렇고 또 시험을 실제로 수행하는 이제 종사 기관에서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선행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라면 기존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나 아니면 그 외국 연구 기관에서 이미 많이 디벨롭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쫓아가는 부분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플렉서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이언스 베이스드가 기본이긴 하지만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또는 레퍼런스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기반으로 하셔서 이제 이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시는 게 이제 좋다. 그리고 이제 비임상 시험의 이제 기본적인 골은 아마 앞서
연자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임상 시험의 이제 초에 티의 용량 그리고 그 다음에 도스 에스컬레이팅을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스킴으로 어떤 용량으로 이제 진행할 거냐가 이제 기본적인 골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독성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비임상 시험에서 어떻게 잡아낼까? 또 어떤 장기 타겟 오관을 정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독성 소변들이 가역적이냐 또는 비가역적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임상 실험에서 나오는 어떤 파라미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이 보는 일반적인 그 파라미터 외에도 이 바이오의약품의 스페시픽한 어떤 그 파라미터 독성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PD 파마코다이나믹 마커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비임상 시험에서 여기 이제 스터디 파라미터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비임상 시험의 이제 골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균이나 이제 효모 또는 그 뭐 인섹트, 플랜트 또는 여러 가지 매말리엘 셀들에서 생산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프로덕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함되는 게 주로 이제 프로틴 제제들 그리고 펩타이드 그리고 이제 DNA 이제 재조합 기술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프로덕트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형질 전환 동물에서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크게 큰 이제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들의 사이토카인이나 아니면 플래스노겐 액티베이터 또는 리코미넌트 플라즈마 팩터들, 그로스 팩터들, 또 퓨전 퓨리티들, 엔자임들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주로 프로틴 그리고 그 관련된 펩타이드 그리고 이제 안티바디류를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넓게 얘기를 한다면 관련된 프로틴 백신이나 아니면 이제 그 혈장 유래 이제 프로덕트 또는 이제 내인성 이제 그 단백질 그리고 이제 올리고뉴클레 요즘 이제 핵산화 약품 또 그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이 그 가이드라인의 범주 안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임상 독성 시험을 수행할 때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시험 물질입니다. 시험 물질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물질의 그 시험 물질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균이나 아니면 그 세포나 이런 거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호스트 유래의 어떤 불순물이나 오염 물질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야 되고 또 숙주에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DNA나 이제 RNA 그리고 핵산들이 또 함유돼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휴먼에 만약에 인젝션 되었을 때 휴먼 지놈의 이제 인서션이 이제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제 이 비임상 시험 물질에서부터 컨트롤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 유래에서 만약에 그 세포에서 얻어진 거라든가 아니면 동물에서 이제 생산된 그런 어떤 시험 물질의 경우에는 동물 유래 바이러스들이 이제 혼재돼 있을 수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컨테미네이트를 시험 물질에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비임상 시험 의뢰하시는 기본적으로 COA를 이제 확보 이제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케미칼 의약품과는 다른 게 바이오 의약품은 제조 생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그 스테빌리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비임상 시험 수행할 때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니 이 COA를 이제 불충분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어떤 인퓨리티가 이제 높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비임상 시험 수행하는 그 자체보다 이 시험 물질에 대한 컨트롤이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50 비임상 시험의 수행과 시험 물질의 컨트롤이 50대 50 비중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험 물질에 대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임상 실험을 수행하는 그 시험 물질과 비임상 시험 수행하는 시험 물질이 동등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뭐 랩 스케일에서 만드신 것 같은 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컴패러빌리티 스터디를 하셔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황들이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케미칼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올로직스는 굉장히 그 동등성을 이제 왜냐하면 그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배양하는 이제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프로덕션하는 그런 컨디션 이런 조건들을 맞춰줘야 또 이게 스케일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등성을 입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빔상 시험을 계획하실 때부터 반드시 이 가급적이면 GMP 퍼실리티에 준하는 거기에서 준하는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해서 시험을 진행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하시는 게 나중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빔상 실험을 이제 진행할 때 고려 사항들이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서 빔상 독성 중에 제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적절한 렐러티브한 애니멀 스페시스를 정하는 동물 종입니다. 적절한 동물 종. 그런데 이런 종뿐만 아니라 동물 종의 어떤 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질병의 어떤 피지올로지컬 상태라든가 또는 그 딜리버리 할 때 딜리버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량으로 어떤 스킴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바이오 의약품이나 이제 굉장히 실험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그 해봤을 때 이런 변수들이 사실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고려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원칙 중 하나가 이 동물 종을 잘 선택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시험 물질을 이제 잘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GLP 기본적으로 독성 시험은 아시겠지만 이제 GLP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독성 시험 특히 동물 시험 자체는 기본적으로 GLP에 따라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아시는 대로 이 바이올로직스는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이 새로운 어떤 파라미터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시험 디자인도 임상 클리니컬을 미믹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GLP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석 부분. 왜냐하면 GLP 퍼실리티에서 또 미리 말씀드리면 GLP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결국에는 그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가이던스가 있어야 되고 SOP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SOP가 스페시픽한 어떤 분석법 같은 경우는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GLP의 컴플라이언스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시험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실험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준하지 이제 GLP 컴플라이언스 하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시험에 전체적인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독성 시험 보고서를 발행할 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향이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법은 non-GLP로 수행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에 대해서 시험에 전체적인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다라고 기술을 하셔야 이 전체적인 시험에 홀 어떤 스터디 하나의 스터디에 밸리디티가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되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바이오 약품은 케미컬과는 일반적인 독성 잘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그런 독성학적인 평가 기법 또는 스케줄 이게 적용하기 이제 어렵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임상 독성을 수행하기 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용량도 정해야 되고 동물 종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하냐면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인비트로 이피커시 이제 스터디를 하실 겁니다. 이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이제 보는 건데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는 인비보로 보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인비트로로 이제 보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비트로는 셀 라인이나 또는 셀 라인이나 프라이머리 셀 컬처에서 어떤 그 바인딩 어피니티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 뭐랄까 그 스페시픽하게 세포의 어떤 증식이나 또는 이제 서바이벌을 이제 본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비트로 이제 셀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셀 라인 중에 적절한 어떤 동물 종을 이제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들을 가지고 인비보 결과와 같이 용량 설정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인비보 스터디에서는 이제 그 모드 오브 액션을 결국에는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또는 이제 파마코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평가로 해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비임상시험 또는 나중에 임상시험에서의 어떤 작용과 용량 결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유념해 두고 이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보시는 것부터 잘 컨트롤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임상 이제 독성 바이오약품에 대한 비임상 독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동물제 선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동물 선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올로직스는 이제 동물에 대한 특이성 그리고 종 특이성이 있고 그 조직에 대한 이제 특이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독성 기존의 어떤 스탠다드 톡시칼로지 테스팅을 이제 따라지는 이제 그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렐러번트한 종을 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파마콜로지컬리 액티브하다는 그러니까 활성이 있는 동물 종 또 다른 말은 또 바이올로지컬리 액티브하다는 말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클리니컬리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동물들을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적절한 동물 종을 가지고 결국에는 실험을 진행하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적절한 동물 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인피뷰에서 이제 펑션 인풋으로 이피커시 테스트를 이제 한다든가 또는 이제 이민히스토케미스트리 방법으로 조직 간의 휴먼과 가장 또는 어떤 바인딩 어피니티나 또는 타겟 사이트에 어느 정도 이제 분포하는 게 유사한다든가 이런 그 반응 티슈 그걸 이제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성을 보고 이 동물 종을 이제 정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동물 종을 이제 두 종을 이제 설치료한 종 보통 비설치료 적절한 동물 두 종을 이제 그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존에 그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유사한 클래스의 바이올로지스다 충분히 잘 알려져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 종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쇼텀 스터디에서는 이제 두 종을 했다가 롱텀 스터디로 이제 진행할 때 그러니까 쇼텀에서 두 종 간에 큰 차이가 없이 이제 유사한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PK 또는 파마코다이나믹 이펙트를 본다든가 할 게 없. 외는 롱텀 스터디는 한 종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 프로덕트마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충분한 한 종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휴먼의 톡시시티 또는 사이드 이펙트를 이스펙테이션 가능하다는 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동물을 이제 정해서 한 종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무조건 이제 두 종은 아니고 라는 것을 조금 일단 알고 계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절한 동물이 이제 없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트랜스제닉 애니멀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트랜스제닉 애니멀은 휴먼의 이제 휴먼 리셉터 또는 휴먼에 대한 에피톱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제 개발한 그런 물질, 프로틴이나 이제 뭐 몰리큘러 안티바디들이 잘 바인딩해서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이제 만드는 거죠. 트랜스제닉 애니멀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호몰로거스 이제 상동 프로틴인데 이거는 이게 결국에는 휴먼 프로틴이 동물에 적절하게 이제 반응하지 이제 않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제 프로틴을 가지고 유사한 프로틴을 가지고 동물에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호몰로거스 프로틴을 가져가면 원래 이제 최종 파이널 그 독성심의 기본적인 원칙은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이거는 호몰로거스 동물들의 프로틴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파이널 프로덕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제조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과연 거기에서 얻은 결과 가지고 휴먼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이스펙테이션 할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이 들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이언티픽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평가 이제 하기도 이제 한다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해온 케이스는 일단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엔 디지즈 모델을 이제 정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캔서 안티캔서 드럭을 많이 개발하시는데 안티캔서 이제 드럭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뭐 누드마스나 또는 스키드나 아니면 NSG에다가 지노그래프 모델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제 동물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암세포 있는 상태에서만 이 드럭이 스페시픽하게 어떤 사이토톡식 내지는
티머지 킬링 이펙트를 보이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동물들은 원래 독성 평가는 어떤 일반 제너럴한 동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어떤 부작용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잘 디텍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지즈 모델을 쓰면 베리에이션 동물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평가가 좀 사실은 좀 독성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원체 이제 만들어지는 바이러직스들이 휴먼 스페시픽합니다. 그러니까 애니멀에서 워킹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트랜스제닉 애니멀이나 디지즈 모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요즘에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캔서 분야에서는 그리고 또는 어떤 희귀질환, 레어 디지즈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이제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수는 뭐 잘 알려진 동물 수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동물 수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보통 암수를 이제 다 기본적으로 쓰는데 아주 이제 드물게 만약에 어떤 특정 유전적인 어떤 질환이 뭐 어떤 한 성에서만 이제 있다든가 뭐 한 성에서는 전혀 이제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어차피 적용 대상이 이제 한 성이기 때문에 한 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제가 뭐 못 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쇼텀 스터디까지는 이제 두 성을 다 하셔야 되고 롱텀으로는 조금 이제 한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사이언스까지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사이언티픽하게 다큐멘테이션, 에비던스를 증명할 자료들을 가지고 레귤레이터와 충분히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어는 기본적으로 임상 튜어 경로를 이제 미믹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그런데 이제 임상 튜어 경로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퀀시 튜어하는 간격이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임상 스케줄을 이제 따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동물에서 이제 적용된 제조합 이런 저 프로틴 같은 거는 이제 클리어런스가 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격을 좁히다든가 조금 뭐랄까 조금 더 튀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스케줄을 조금 조절해서 약간은 가학 조건으로 실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원칙은 휴먼 임상 디자인을 미믹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뭐 대사율이 굉장히 빨라서 클리어리스가 이제 빨리 일어난다 하는 경우는 조금 더 튀하는 것도 한번쯤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솔비티가 이제 낮은 경우에도 충분히 익스포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더 투여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여할 때 이제 뭐 투여 볼륨이라든가 이제 컨센트리스 포뮬레이션 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픽스드 도스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볼륨 조절, 농도가 조절이 그러니까 농도는 고정돼 있고 이게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독성 실험할 때는 볼륨을 고정하고 농도를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정 픽스드 도스 볼륨은 딱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투여할 때 조금 제한이 되죠. 왜냐하면 투여하는 사이즈가 로컬 사이즈인 경우는 투여 볼륨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볼륨으로 투여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휴먼에서 투여해야 되는 어떤 그 양보다 어떤 조금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독성 실험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같이 고려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제 용량입니다. 투여 용량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NORL이라고 해서 이제 무독성 용량입니다. 무독성 용량과 그리고 이제 독성 용량 두 가지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용량 세 도수를 이제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도스 리스폰스 릴레이십이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뭐 스터디를 다 3 용량을 해야 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NORL과 독성 용량을 잡을 수 있으면 투 도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개발할 때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지 조금 리스크 좀 줄인다고 했다가 이제 하는 경우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충분히 독성이 이제 그 충분히 확인이 안 된다든가 또는 리커버리 더슬리 리커버리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를
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독성이 뭐 전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용량을 계속 올리는 건 이제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휴먼 익스포저의 이제 몇 배로 이제 정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데 뒤에 나오는 이 어덴덤에는 이 용량에 관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량은 뭐 어쨌든 이게 파마컬로지컬 또는 이제 피지컬 이펙트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이뮤노제네시티는 이제 아시겠지만 바이올로직스는 기본적으로 애니멀에서 이뮤노제닉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AD 우리 안티바디를 이제 측정을 그 하셔야 되는데 이 안티바디한 그 리스폰스가 실제적으로 어떤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가 이라면 결국에는 TK인지 프로카인이나 또는 PD 그 프로파일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AD를 반드시 이제 측정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뮤노제네시티를 이제 고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이런 그 AD가 이제 생겼다고 해서 결국에는 ADA가 생기면 분명히 그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인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익스포저가 이제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따지면 적절한 우리가 기대하는 익스포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종료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게 절대적인 어떤 크라이티에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그 펑션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고려는 하지만 그게 이제 유일한 지표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동물에서 이제 이런 그 ADA가 결국에는 사람에서는 크게 이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지표는 이제 아닙니다. 물론 드물게 이제 그 휴먼에서도 이제 그 안티바디를 이제 형성 그 하기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형성하더라도 지속적인 어떤 효과를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는 일단 그 ADA를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PK나 PD나 또는 어떤 그 영향을 이제 주고 독성학적인 평가 지표와 고려해서 이런 AD를 이제 같이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이프티 파마컬러지입니다. 세이프티 파마컬러지도 이것도 이제 사실 독성 실험을 진행할 때 고민을 그 많이 하십니다. 이 세퍼레이터를 분리해서 할지 아니면 컴바인에서 해서 할지 안 해야 될지 고민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안전성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예기치 않은 파마컬로지컬 이펙트를 보는 게 이 세이프티 파마컬로지의 원칙입니다. 예기치 않은 파마컬로지컬 이펙트. 그래서 그 파마컬로지컬 이펙트라는 게 이제 그 카디오바스큘러 아니면 레스포레티 펑션이라면 그 뉴로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약물의 반응을 보는 건데 이게 한 번 인젝션 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멀티플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번 뒤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험의 어떤 그 목적이나 어떤 그 전체적인 걸 보면 비임상 독성 실험을 수행하면서 같이 컴바인해서 보는 게 좀 바이올로직스는 이제 많습니다. 세퍼레이트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그래서 시험 만약에 디자인하실 때 이제 세이프티 파마컬로지 같이 컴바인해서 보시는 게 좋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만약에 여기 그 중에 이제 뭐 카디오바스큘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텔리메트리를 하는데 그 허거스 같은 경우 적절하지 않을 그러니까 사실 바이올로직스는 이제 허거스 인비트로 스터디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컴바인을 하셔서 하는 것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지도 잘 고민하셔서 이제 실험을 이제 디자인하시는 게 좋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에 타당한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시면 면제할 수도 있고 또 컴바인을 살 수도 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K와 TK인데 이제 독성 실험할 때는 주로 이제 T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에 싱글 PK를 프로파일을 보고 그다음에 멀티플로 이제 계속 인젝션 한 다음에 멀티플 이제 TK를 봐서 그게 독성학적인 병변과 그리고 익스포저 된 그런 것과 이제 어떤 상관성을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PK 프로파일이 동물 간에 이제 다르다.
다르면은 사실은 동물 스터디에 상대 가지고 휴먼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익스펙테이션 하기가 쉽지는 이제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실 때는 도스 리스폰스 이제 릴레이션십을 보고 여기서 나오는 반응들이 만약에 충분히 예? 그렇게 이제 그 평가가 가능한지를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올로직스는 아시는 대로 이제 인민 메디티드 이제 클리어런스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이제 바뀔 수도 이제 있다. 그래서 독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TK나 이제 PK를 이제 보실 때 이 어세이가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바이올로직스는 들어아시겠지만 뭐 그 엘라이자나를 이제 아마 많이 이제 그 평가 툴로 이제 많이 이제 쓰실 텐데 이런 어세이 기법들이 이제 밸리데이션이 이제 돼야 됩니다. 밸리데이션이 뭐 되지 않고 인하우스에서 이제 하시더라도 만약 인하우스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GLP 기관에서 어떤 그 아까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는 GLP적으로 또는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인하우스에서 분석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져와서 하시더라도 반드시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을 짜시고 거기에 맞게 실험하시고 그 결과도 리포팅을 정확히 하신 자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밸리데이션 리포트를 별도로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겠지만 이 외국에서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이제 해야 되고 또 이제 고려할 사항이 이제 이게 투여하는 게 이제 뭐 어쨌든 단백질이니까 혈중에 있는 플라즈마 이제 프로틴과 이제 어떤 이제 바인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하셔야 되고 안티바디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참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메타볼리즘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올로직스는 뭐 체내에서 대부분 디그레이션돼서 실제적으로 케미칼과 같은 어떤 평가 기법들을 이제 적용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이올로직스가 여기 바이올로지컬 매트릭스 뭐 플라즈마나 실험 이런 거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혹시 이제 그 체내에 있는 그 바인딩하는 그 프로틴과의 어떤 관계로 어떤 이제 그 PD 이펙트가 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독성 실험은 이제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잘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이 단해 투여 독성 시험을 과거에는 GLP적으로 반드시 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단해 투여 독성 시험을 GLP적으로 꼭 하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하우스에서 충분히 이제 평가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이 GLP적으로 수여한다는 이제 전제하에 인하우스에서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게 이제 ISH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 이제 단핵 투여 시험할 때 이제 아까 세이프티 파마커를 지는 싱글 투여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이제 볼 수도 이제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의 그 시험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그 도징 루트를 이제 따라서 미믹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그 해야 되고 보통 이제 TK도 포함이 돼야 되고 리커버리 그룹이 이제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리커버리를 두는 게 이게 보통 이제 보통은 이제 만약에 3개월 스터디다. 그럼 1개월 리커버리를 두거든요. 근데 바이올로직스는 조금 롱텀으로 이렇게 어떤 그 이펙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독성이라고 보다는 어떤 그 과도한 양리 작용에 의한 반응들이 좀 우리가 저기 이그제저드 파마카로직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도한 반응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짧으면 충분히 리커버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보통은 이제 3개월 뭐 투여 기간이다. 그러면 3개월 리커버리를 둔다든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일반 케미컬보다 좀 길게 두는 경향들이 좀 있고 포인트가 그 뭐냐면 이게 완전히 회복이 돼야 그러니까 리커버리 때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가 아니고 리버서블하냐, 가역적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성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완전히 클리어하게 노멀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유념하셔서 바이올로직스 이제 리커버리 이제 어떤 시험 디자인이나
기간들을 이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역 독성 시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이뮨 시스템에 이제 자극을 해서 또는 이니비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휴머럴 이제 안티바디에 관한 어떤 리스폰스들 또는 셀 메디드 이뮤니티를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절한 평가 기법들 주로 이제 이제 여기서 오늘 다룬 이제 바이러스들은 주로 이제 안티바디를 이제 많이 이제 다루고 다른 이제 바이러스들은 이제 그 세포의 어떤 셀 이뮨 셀들의 파퓰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다른 이제 반응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도 엘리스파 또는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의 툴로 이제 적용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별도의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독성 실험 중에 면역 장기와 어떤 그 혈액학적인 분석 또는 그 조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인면 장기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안티바디에 대한 측정들을 같이 컨비해서 평가하시면 면역 독성들을 상당히 이제 커버가 됩니다. 또 포인트는 이제 분명히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국소적으로 IV나 뭐 서브큐나 아니면 이제 다른 루트로 로컬로 인젝션하기도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인젝션 자체에 의한 거니 아니면 물질 자체에 의한 것인지 또는 비클에 의한 것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세포의 어떤 그 에피톱을 자극해서 세포가 좀 변해서 오토이뮨 리스폰스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체내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안티바디를 형성해서 바인딩해서 어떤 저기 장기에 인면 컴플렉스 어떤 리스폰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프로톡스는 이게 저 뭐 어쨌든 이것도 이제 프로덕트마다 케이스베이스마다 조금 어프로치를 이제 그 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이제 스페시픽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종의 특이성이나 이뮤노제니시티나 액티비티를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디자인해야 된다. 진톡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스페시픽하게 그 원하는 이제 프로틴에 링커를 어떤 일정 부분 링커를 붙여서 하게 되면 링커를 이제 붙인 상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클리비지 된다든가 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인비트로 어떤 인비보 모델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칼시노제네시스는 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칼슘 그때도 굉장히 벌써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칼슘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인성 이제 프로틴이고 그게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럼 리스크는 사실은 좀 적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지만 만약 우려 사항이 있다면 여러 가지 평가 기법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 탈러스는 이제 국소 이제 자극성인데 국소 자극성은 뭐 이게 그러니까 투여한 투여 부위에 어떤 그 저 투여 자극이 있느냐를 이제 보는 시험입니다. 이제 국소 자극성 시험하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투여 부위에서만 이제 보는 거라 결국에는 이제 뭐 단회 투여 내지는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같이 조직학적 평가를 통해서 로컬 탈러스를 같이 이제 보는 게 이제 일반 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6 이제 부록 랜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록은 결국은 ISH S6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다른 내용들. 왜냐하면 이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뭐 아까 이게 S6는 이제 97년도에 이제 이슈가 이제 되었지만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발전들이 이제 있어서 커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동물 종이라든가 스터디 디자인, 이뮤노제니시티나 리프로톡스 같은 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적절하게 임상 시험을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돕는 거 그리고 이제 3R 정책 이게 동물 고통을 감수하고 동물 수를 이제 줄이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이제 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독성 실험을 해 왔었는데 조금 이제
미국의 이제 FDA도 좀 달라진 게 과거에는 무조건 뭐 15, 한 분에 15마리, 20마리 쓴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동물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이 3R 정책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어떤 시험을 하는 기관이나 또는 이제 시험을 이제 수행하는 어떤 그 의뢰자의 어떤 그 수준을 또는 최신의 그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고, 동물 종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렐러번트한 애니멀을 이제 하는데, 그 렐러번트한 애니멀이 이제 뭐 그 종에 따라서 혹시 이제 그 타겟의 시퀀스 호몰로지가 이제 있다면 그걸 잘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인비트로 어셀 통해서 여기 바인딩 어피니티나 아니면 저기 리셉터 에 대한 어큐펜시를 이제 본다든가 해서 동물 종을 잘 정하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피부에서 펑셔널 액티비티도 같이 보는 게 또 중요하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없던 내용이 이제 TCR인데, TCR은 주로 이제 모노클로나 안티바디에 대한 거를 이제 휴먼의 굉장히 많은 그 조직의 패널들을 통해서 이뮤니스트 케미스트로 이제 바인딩을 어느 부위에 그 항원이 그 항체와 이제 항원이 바인딩 하는지 그런 부를 찾아냅니다. 이게 동물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휴먼에서 이제 많이 보고, 동물에서는 드물게 이제 동물 종을 선택할 때 적절한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제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동물 종을 한 종이냐 두 종이냐는 결국에는 이제 적절한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종이고, 분명히 이제 그 롱텀으로 숏텀에서는 반드시 두 종 쓰고 롱텀으로 해서 한 종을 이제 쓸 수도 있고, 충분히 이제 어떤 모드 오브 액션이 이제 확인이 되고 독성학적인 그 평가가 기존의 것들과 유사하다면 롱텀 스터디는 한 종으로만 이제 진행해도 된다. 그런 조금 뭐야 동물 종을 두 종에 무조건 이제 하던 거에서 조금 이제 내용을 조금 적절하게 이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몰로거스 이제 프로틴은 이제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적절한 이제 어떤 대안 중에 이제 만약에 없다면, 적절한 동물 중에 없다면 그 대체 이제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근데 호몰로거스 프로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기 최종 그 파이널 프로덕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저드를 이제 위험을 있다 없다 이런 정도만 아는 거지 정확히 이제 그 정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는 그냥 해저드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제 하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스 이제 실렉션인데요. 도스 실렉션 아까 도스 리스폰스 이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도스 실렉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SCC에 없던 이제 PK/PD를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빔상 어떤 이피커시죠. 빔상 종에서 이제 어떤 맥시멈 파마컬로지컬 이펙트가 나오는 거를 이제 용량을 이제 고용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휴먼 익스포저와 고려했을 때 애니멀에서 10배 정도 높은 용량은 그게 고용량. 이다. 과거에는 뭐 무조건 뭐 50배, 100배 용량으로 킬로그램 베이스로 무조건 뭐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세이프티 마진을 확보하는 게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10배 정도라고 어느 정도 이제 픽스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요즘은 이제 굉장히 높은 용량을 독성이 없다고 뭐 무조건 높은 용량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고, 그중에 이제 높은 용량을 이제 정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용량을 정할 때 아까 만든 이제 PD 포인트나 또는 PK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바인딩 어피니티나 인비트로 이제 파마컬로지 액티브의 차이가 있다면 이걸 보정을 좀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 어떤 바이러스 액티비티 또는 이피커시 스터디의 실험이나 이런 전체적인 보고 이제 보정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커렉션 어떤 인덱스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적절하게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기간은 보통 6개월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1개월에 3개월 스터디를 많이 그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가피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실험을 이제 로덴트와 논로덴트를 하시면 되고, 리커버리 이제 부분은 리커버리는 이제 어쨌든 이제 반드시
적어도 이제 한 종의 그 한 용량은 반드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리버스, 그러니까 가역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 딜레이, 그러니까 바이올로직스는 좀 약간 지연 독성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아니다는 걸 이제 명시를 그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리커버리가 일어나는 건, 로만 상태로까지 완전히 리커버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반드시 요구하는 건 그 아니다 하는 거를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이뮤노제니시티를 이제 고려했을 때 리커버리, 그것 때문에 이제 리커버리를 이제 주는 거는 좀 꼭 필요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뮤노제니시티 추가된 그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이뮤노제니시티를 이제 보는 부분이 반드시 이제 애니멀에서 보는 게, 휴먼에서 이뮤노제니시티를 꼭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아닙니다. 그래서 ADA를 측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의 경우에 이제 그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PD 액티비티가 파마코다이나믹 액티비티가 이제 변했다든가, 또는 PD 마커가 이제 여기 없어서 익스포저가 이제 또 예기치 않게 이제 변했다든가, 또는 이면 메디티드 어떤 리액션이 있다든가,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했을 때 ADA를 측정하지, 무조건 측정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리얼로 이제 블러드를 이제 컬렉팅을 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해놨다가,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약물 분석을 했을 때 프로파일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ADA를 이제 측정을 하셔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미리 조금 그 전에 이제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분석법이 이제 확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법 때문이라도 미리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DA가 이제 디텍션이 된다면 이제 그 자체가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게 독성학적인 병변, 스터디 전체적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뉴트럴라이징 그 안티바디가 있다면 그걸 이제 적절하게 이제 다른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마커들이 없다면 그 ADA를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프로톡스 이제 요 저기 어덴덤에 이제 리프로톡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S5에 기본적으로 리프로톡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절한 애니멀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로덴탈 레빗이 동일하게 이제 그 퍼멀칼지 액티브 할 때는 그 엠브리오 피탈 디벨로먼트라고 이제 베테아 발달 독성 실험을 이제 그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바이올로직스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리프로톡스 한 케이스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 넌 휴먼 프라이밋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제 저희가 퍼틸리티 이제 스태능 이제 생기 저기 그 가임 여부만 이제 보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를 이제 베테드 독성을 한다든가 또는 후세대 이제 번식 뭐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덴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추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고민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퍼틸리티 스태능 시험에 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파마클레지 컬리 이제 렐러버트한 애니멀을 정해야 되고, 스터디 디자인도 여러 가지 이제 이뮤노제네시티나 물질의 이제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제 조정을 그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고 있고, 그 넌 휴먼 프라이밋은 이제 적절하지, 매니틱 스터디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엠브리오 이제 피탈,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네이달 디벨로먼트 스터디도 이제 바이올로지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스터디의 이제 타이밍인데, 스터디 이제 타이밍도 이제 여기 이제 생식 독성 시험에서는 아까 이제 그 엠브리오 이제 피탈이나 포스트네이달 스터디는 이제 페이스 3 이제 진행할 때 이제 컨설팅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더
할애를 하겠습니다. 칼시노제네시스인데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칼시노제네시스들은 이제 잘 수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덕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조직을 이제 자극을 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는 수행을 이제 하지는 거의 이제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 케이스 스터디는 그냥 이제 생략을 시간이 다 돼서 생략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